dancing round your room. No one could stop you if they tried to. 무한반도에서 제일 끝자락. 아니 이게 찍은 다음에 네. 흙을 안 덮어? 자, 찍은 다음에 그냥 콩을 넣어. 그다음에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얼른해. 이렇게. 호미질에 거침이 없는 아내 정미 씨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남편 동은 씨. 토끼와 거북이 부부가 따로 없다. 왜 거기가 있어? 막 건너뛰고 가는 거 아니야? 하라고 여기 다시 넓으니까 지금 그냥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심으면 금방 나거든요. 그렇게 흙을 막 꼼꼼하게 안 해도 여기 제가 심은 게 다 났잖아요. 진짜 남편이 심은 게 하나도 안 나서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너무 대충이고 너무 대충 빨리빨리고 남편은 너무 다시 보자 콩 막 이러면서 한 번 더 흙 덮고 막 남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시 남편을 향하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뭘 심잖아요. 그럼 제가 세 줄 심는 동안 남편이 한 줄 심을까 말까 하셔서. 뭔 세 줄이야? 배추는 나는 하늘 날라야 되잖아. 한 날라줘야 되지. 모종 뽑아줘야 되지. 빨리빨리 만나고. 어떻게? 그새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남편 앞까지 온 정미 씨.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아, 뭔가 빨리 하는 뭐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응. 대충이야, 대충. 후다다. 당신이 싫어하는 후다다. 자, 됐다. 아, 구멍을 엄청 크게 뚫어놨네. 아, 엄청 크게 달아 올라와. 그런데 팥을 심다 말고 급히 짐을 챙기는 부부. 네, 근데 생각보다 건고추가. 차로 5분밖에 안 되는 집이지만 마음이 급하다. 사실 정미 씨가 토끼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엄마! 들어왔어요. 어땠다, 아니야. 할아버지 엄마가 뭐 심고 와서 했어? 팥. 팥 심고 왔어, 팥. 팥 심었어? 팥 심었어. 어떻게 하지, 엄마? 근데 말복 지나서 심어버렸는데. 그래도 괜찮네. 낫까? 안 나면 어떡해? 물 줘. 물 좀 나? 응. 괜찮아? 물 많이 줘. 물 많이 줘? 그럼 언제 주세요? 추수를 언제? 10월달에. 10월달에? 내내 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 귀재 씨. 엄마 발 좀 올려봐. 운동 좀 하게. 같은 자세 계속 있으셔서. 정미 씨 서둘러 운동부터 시킨다. 여기까지 했다. 엄마 나 봐봐. 고개 좀 들어봐. 더 해봐. 자. 나. 말 잘 듣는 네. 아이가 따로 없다. 7, 8. 아우 잘하셨어요 엄마. 잘했다. 살짝 갖고 올게. 뒤늦게 돌아온 사위 동은 씨를 보자마자 뭔 집 어떻게 이놈을 이래? 너네 이놈 이놈이 이제 뭐야 그럼? 뭔 집 내가 이놈이야? 이놈이야 내가? 응? 이놈 이놈? 이서방이야 이놈이야? 어? 뭐? 어허 기가 막혀서 대답이 안 나오네. 3이요? 2이요? 2서방이요? 응. 3서방 아니고? 응. 확실해? 확실해. 미국에 있는 서방 뭐요? 이렇게 다리도 잘 움직이는데 집에서 놀면 되겠어요? 어? 이, 다리도 엄청 세요. 이게 어깨요? 딸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나야 나. 장모님의 괜한 시비에도 사위 동은 씨는 그저 웃고 마는데. 장난 많이 치시네요, 장모님이랑? 장난이야. 발 만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다리랑 발이 되게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면 이제 만지는 척 하면 이제 막 혼자서 이제 다리 올리고 하면서 저절로 운동이 되니까. 귀재 씨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쪽 발이 엄마가 굳었어요. 이게 강직이 돼갖고 굳어있고 이쪽 발은 지금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엄마냥 아빠냥 자리에서 움직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엄마 아침에 세수했었어? 네, 세수 안 했어. 세수 안 했는데 얼굴 이렇게 이쁠 수 있단가. 오메. 안 이쁘면 그래. 이쁘구만. 로션도 하나도 안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바르는데 피부에 점도 하나도 없고 진짜. 안 이쁘다고. 엄청 이쁜데? 봐봐 엄마. 거기 바르게 해봐 이렇게. 오메. 날이 좋네. 날이 어때? 날이 좋아. 오메. 저기 엄마 밭에 양배추 뭐 좀 해놨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양머리 갖고 와, 이 새끼야. 할머니 너무 웃어하는데 지금? 어? 어메 할머니가 어? 이서방 다음으로 규재 씨의 가장 만만한 상대 가을이. 가을이 이놈아, 너는 진도에서 왔어. 넌 진도계야. 너 배 타고 진도에 가야 된다. 요즘 그게 레퍼토리. 너는 진도에 가야 돼, 진도계야. 진도에 가야 돼? 진도사왔어. 말은 그래도 딸내외가 바쁠 때는 규재 씨의 유일한 말동무를 한다. 지금 가을이에요. 몇 살이니? 이제 3살 됐어요. 손녀 서진이는 가을이와 단짝이다. 양파는 서둘러 준비하는 점심 식사. 엄마, 손 씻고 밥 먹자. 잠깐. 기다려봐. 뇌출혈로 쓰러진 후 엄마는 마비와 함께 치매가 시작됐다. 밭에서와는 달리 조심조심 엄마의 손부터 씻기는 정미 씨. 이건 사용 안 사용해서 그래 엄마. 굳어가지고. 몸이 아파. 아파? 알았어. 근데 안 쓰면 몸이 아파. 잠깐 기다려 엄마. 한없이 느리기만 했던 동은 씨는 손이 빨라졌다. 잘 만들었어? 이 스크램블 오늘 이거 12,000원이야. 내가 알아. 어쨌든 12,000원이야.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 응. 먹어봐, 젓가락 있으면 먹어. 맛이 어때? 맛있다. 맛있어? 간은? 맛있다. 간이 딱 맞아? 누가 했던가? 이동훈. 이동훈? 이동훈 쫓아내지만 이런 것도 해주는데 어떻게 쫓아내? 밭 일도 하고. 저희 남편이 막 인사하러 왔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예요. 너는 어째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냐? 어째? 저 그랬죠?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키가 되게 훈칠하시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 생각에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남편이 더 말라졌어. 한 50몇 킬로 했지. 58킬로인데다가 너무 마르고 키 작고. 이남 3녀 중 막내딸. 금쪽 같은 정미 씨가 데려온 동은 씨를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엄마. 그래도 예쁜 손녀들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던 정미 씨 부부는 규재 씨의 자랑이었다는데. 8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새로운 생활에 정착할 무렵 엄마 규재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쓰러지시고 나서 이 집을 한 번도 못 오신 거예요. 쓰러지시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고는 한 번도 못 온 거예요. 3년 동안. 집에 너무 가고 싶다. 간절함에서 막 나중에는 절규하시는 것 같은 느낌? 진짜로 너무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한국 가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뭐 고민해보고 그러더니 그러자고 했어요.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 전화통화 계속 그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가 됐던 것 같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런 사이 없지 엄마. 진짜로? 이서방, 강서방, 경서방. 그 중에 이서방이 제일 좋아. 진짜요? 고생이 많소. 고맙소. 진짜? 나 지금 한번 쳐다봤더니 5만 원 달라고 그럴 줄 알았네. 참말일까? 참말이야. 참말이야. 엄마, 우리도 고마워. 엄마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가을이도 고맙다고 표정 짓고 있네요. 고마워, 고마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오가는 식탁.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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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은 아까 이제 누구 엄마? 아니 사람이 밭에 가 있으면 밥도 갖다 주고 참도 갖다 줘야지. 어? 내가 밭 갖다 준 사람이야? 아 밭주인이 나오지도 않고 정말 기가 막히네. 밭주인이 뭐든 나간대? 아 밭주인이 때가 되면 참도 갖다 주고 해야지. 뭐 갖다 줄게. 기가 막히네 밭주인이 진짜. 나 이번 갈 거지만 하고 있지. 땡이야 땡. 땡해. 땡해 이제. 땡해. 네, 우리 집에 갈 거야 이제. 주로 장난쳐. 재밌어요? 아니 재미없어. 너는 기어 가, 야. 기어가? 기어 가라고. 아, 그러 가고 싶은데? 이제 벌써 그만할 거야 이제. 집에 갈 거야 이제. 가. 가. 가라고. 간다고. 가라고. 어딜 가요? 저희 집 가라고, 저희 집. 여기가 집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멋짐이 멋짐. 욕을 하시는 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제 적응이 됐어요.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요. 본인과 상관없이 아 저렇게 말이 나오는구나라고 이해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들으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심한 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욕하시면 땡큐.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자기만 지금 칼 쥐고 있는 모양인 줄 아네. 나도 있는데. 어? 올림픽 하면서 많이 배웠어? 응? 펜싱이요? 나 금메달 땄어. 올림픽에서. 응? 나 올림픽에서 1등 했어요. 나 동메달 땄어. 자기 동메달 땄어? 그럼 내가 더 잘하는 거네? 그랬다고?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귀재 씨에게 사위 동은 씨의 장난은 좋은 자극제. 한복이 아니야? 한복이요. 한복이요? 한복이요? 두 손 더 쉬어. 한복이면. 그 칼 놓고 들어야지. 왼손 왜 가만히 있대? 왼손 한복인데? 왼손 못해. 어미 또 거짓말하고 있네. 언제 또 뭘 덤비려고 지금. 외출했던 사위가 돌아왔다. 어때? 이번에도 장모님은 반가운 마음을 주먹질로 대신하지만 장모님을 위한 특급 과일을 사온 동은 씨. 여기 있고. 엄마 좋아하는 무화과 하나 사왔네? 이것이 뭔 일이야? 누가 사왔던가? 이사방이. 이사방이? 오메! 오메 좋군 좋네. 한 사람이 엄마가 오! 대박! 오메 좋네. 눈물 날아간가? 응. 엄마 좋아하는 한 사람 사왔던가? 무화과 앞에서 얌전한 소녀가 됐다. 밥에 무화과 많이 나냐? 응. 청무화과 사왔구만 여보. 얘도 고마워. 고맙습니다. 진짜? 응. 조금 돌았으면 또 뭐라 뭐라 할 것 같은데. 엄마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화과야? 응. 나와서 먹세. 그래 나가고 먹자. 나가보자 나가보자. 진짜 쪽팔리나 죽어. 내 목대 봐봐. 엄마 목. 그렇지. 천천히 넣게 엄마에. 천천히 살짝. 어머네. 살짝 나지 내가. 살짝 나서 색이 났어. 살짝 났어. 그거 봐 살짝 났는가. 이것만 좋아. 좋아 안가? 응. 아, 또 놓고. 어찌 이래도 저렇게 할까? 응? 몰라. 몰라? 이제 봐야 생각이 돌아가더라고. 나중에 냉동했다가. 사실 귀재 씨에게 무화과는 특별한 과일이다. 그래? 여왕의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무화과가. 저희 엄마가 여왕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도 무화과 과수원이 두 개 있어갖고 이때쯤 되게 엄마 많이 드세요. 엄마 짠. 어릴 적 형제들과 나눠 먹었던 무화과. 입맛은 기억을 잃지 않았다. 엄마 나도 하나 넣어줘봐. 나 무화과 엄청 좋아해. 하나 먹어보래. 민준 사주니까 하나 먹을게. 딱 하나 먹을게. 맛있게. 무슨 맛을 먹지? 맛이 없는데. 아니야. 꺼내주려나? 감사합니다. 아, 준대요. 아, 저도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 엄마 하나 더 줘. 맛있다. 간다, 엄마. 직간장 만들어야 된다. 직간장 깻잎집 만들라고. 엄마한테 한번 해보라 할까봐. 오랜 전에. 매실 넣냐? 매실 넣었어. 매실 좀 더 넣을까, 엄마? 넣지 마. 엄마, 멸치 액젓은? 멸치 액젓 넣지 마. 넣지 마. 내가 엄마가 들어간 것만 넣었네. 엄마 봐봐. 이렇게. 어때요? 고춧가루 더 넣어? 아니, 간장을 좀 더 넣어. 간장을 좀 더 넣어. 좀 짤 것 같은데, 엄마 조금만 넣을게. 됐어? 다시 넣지. 엄마의 기억 속 양념장. 맛이 어찐가? 괜찮아. 괜찮아? 맛이 있겠어? 깨를 많이 넣는구나. 혼자 하면 금방 할 일을 일일이 물어가며 하는 이유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엄마의 기억을 잠깐이라도 지금 여기로 불러오고 싶은 바람 때문이다. 딸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남겨뒀던 마음으로 팔순 노모를 담는 부부. 엄마 이 밥에 뭐야? 아니 엄마. 아니 지금. 엄마 안돼. 엄마 요리하다가 지금 무슨. 요리하다 이게 지금 뭔 일이래 지금? 오늘도 잊지 못할 엄마와의 추억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깻잎 김치와 함께 완성됐다. 되게 잡아당겨 엄마. 저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일어나 보세요. 뇌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와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는 귀재 씨. 매 순간이 운동이다. 더 세게 엄마. 힘으로 더 세게. 나 죽겠네. 난 살겠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는 하루 두 번의 산책인데. 엄마 겨울보다 안 쓸 건데. 우리 엄마는 엄마 바르게 해봐. 분홍색을 너무 좋아하세요. 옷도 핑크색, 모자도 핑크색, 속옷 다. 엄마 거기 들어봐 예쁘게. 예쁜 거 보세요. 이쁘냐? 어머. 안 이쁘지, 뭐 이뻐요. 이쁜데? 하나만 갖고 와서 서진아. 오후 산책은 서진이가 맡아주기로 했다. 목이 물릴 수 있으니까 조금 뿌려줄게. 좀 뿌려줘봐. 눈팽이지 맞아. 눈팽이. 아니 주인이 밭을 먼저 닦아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주인이 못 따. 아니 못 따더라도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야 내 새끼. 해보자고요. 아이 말이야. 방금 해보자며. 어?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도전이요? 권투야 태권도요. 권투로? 서진이가 할머니와 산책하는 동안 부부는 할 일이 많다. 엄마 너 후다고 있을게. 동네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는 녹두밭. 너무 늦었어요 지금. 빨리 땄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시커먼 우리가 밥 먹자 살아.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새까맣게 돼갖고. 녹두가 다 병든 줄 알고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한 바람 살짝. 농사는 지각생을 봐주지 않는다.
다행히 서진이가 있어 막차를 탈 수 있었다. 어메, 저기 뭐해요 할머니? 뭐해요? 호박 보여주라고. 어메. 또 주라는 거야 또. 끝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이소. 전부터도 맛있어. 부드럽게. 담그리지 마라. 전부터도. 네, 할머니 전 좋아하시는데. 다 먹을게요. 잘 먹을라. 감사합니다. 너무 천사요. 천사요? 딸도 그러고 사부도 그러고. 너무 좋아. 다 소문 나 없어.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 호박 갖고 뭐해 먹으려고? 호박 나물에 먹어야지. 나물? 응. 전도 부치고? 응, 전도 나 부치려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길. 그런데 그날 오후 산책을 다녀온 귀재 씨.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럼요. 괜찮네. 괜찮아요? 말로는 괜찮다더니 귀재 씨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저를 때리세요. 다리 아프게. 아, 저 누군지 모르세요? 알아. 누구예요? 시티 짓는 선생님. 근데 왜 저를 차세요? 잡으려고. 왜요? 미운게. 제가 미워요? 응. 왜요? 미워 이 ㅅ야. 그 가야 ㅅ야. 너희로 가야 ㅅ야. 산책 후 돌변한 귀재 씨.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미 씨에게 가보는데. 잠시에도 한심이네. 엄마가 쓰던 모자예요. 엄마가 쓰던 팔토시. 엄마가 막 저한테 욕하던데요? 왜요? 모르겠어요. 막 발로 차시고. 진짜요? 네. 이동훈이라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누구인지라고 물어보니까는 피디인지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근데 네. 가래요? 아니, 아는 사람이 나한테만 욕하는데? 그러니까. 가을이랑 나한테만 욕하는데? 뭐 나쁜 짓 하셨어요? 아니요, 인터뷰했는데. 어머니한테? 네, 뭐 여쭤봤는데 네. 다른 소리 하시고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좀 몸이 안 좋으면 일단 욕하세요. 몸이 안 좋으면. 뇌 상태라든지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충격 받으셨어요? 좀 놀랐어요. 선생님 식사하세요 이러다가 이 자식아! 얼른 기억하라니까. 근데 신기한 게 손자들한테는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아들들하고 통화할 때는 항상 전화 끝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게 한마디만 듣고 싶은데. 엄마를 살피러 급히 돌아온 집. 그런데 먼저 들어간 남편의 녹두자루가 딱 걸렸다. 이거밖에 안 했대요? 어이가 없네 진짜. 기분이 안 좋을 땐 7살 어린아이가 된다는 귀재 씨. 그때마다 장모님 풀어주는 건 사위 동은 씨가 전문이란다. 어머, 뭐예요? 이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 가운데 거. 이거? 응. 어미, 보는 눈이 엄청 좋으시네. 제일 비싼 걸 딱 찍어버리네. 그게 제일 비싸? 제일 비싸지, 이게. 우와! 이거 밑에 건 이거 내 거야. 이거는 밑에 거는 맛있어 엄마? 나 좀 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맛있어? 녹는 마음. 맛있네. 엄마 어. 오늘 거기 예삼사한테 택배도 붙이고 왔어. 감사해요. 그럼 안 기어 나가도 돼 이제? 어?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지금 여기 있어? 응. 진짜로? 응. 엄마 경북으로 가라며. 가지 말아. 이제 안 가도 돼? 여기 살아. 일도 계속하고? 응. 품삯은 더 올려줘야 될 건데. 응. 올려줄게. 올려줄게. 응. 고맙네 그래 봐 엄마. 고맙네. 오늘 엄청 마음이 너그러우시네. 사랑하네 해봐. 사랑하네. 어, 왜 아들한테 많은 소리 아냐? 응, 사이한테. 아들한테 마도 마. 이제 그 아들이네 이제. 사이에 사이. 엄마 이서방밖에 없네. 이서방밖에 없네. 진짜? 응. 막 감동이 되네. 고맙네.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그럼 도장 찍어야 되겠네.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어봐. 손. 손 도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코팅. 코팅 어떻게 해? 이렇게. 코팅. 코팅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메. 윤서 완전 신식이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뽀뽀해야지. 뽀뽀해야 이제? 오늘 뽀뽀해도 아무 말도 안 하네. 다 했어. 다 했어? 응. 아기하고 똑같아. 아기들이 맛있는 거 사다주고 샤브샤브 하면 금방 마음이 풀어진 거와 똑같아. 그이밖에 없어. 잘 보이는 방법은 맛있는 거 사다드리고 잘해드리는 거. 이렇게 또 한 산을 넘어간다. 한나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 공간 좀 줘봐요. 예? 네? 내가 다치지 말이야. 안 다치게 누울게. 하도 진짜 어째 그런가. 좋다 좋아. 좁은 엄마의 침대를 비집고 눕는 정미 씨. 몸이 좋네 엄마. 다리 아파야. 엄마 800 해봐. 800 했다. 아야. 뭐 내가 할게? 아, 좋아라. 나 얼척이 없네. 내가 얼척이 없네. 엄마 나 잠이 오는데 자장가 좀 불러줘. 아 졸려 죽겠네야. 고추 땄다네. 자그라 자그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 떠잔다. 나 아기 때 엄마 그렇게 자장가 불러줬어? 응. 인정이 꼰정이 나발 꼴정이 하더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인정이 꼰정이 나발 꼰정이 나발 하나 부러지면 좋다고. 어째 그랬어 엄마? 몰라. 저가 어렸을 때 이름이 인정이었거든. 인정. 인정이 많다 할 때 인정. 인정이 있으라고. 어. 우리 할머니가 지으셨대요. 근데 아궁이 엄마랑 같이 불 뗐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엄마가 맨날 제가 아궁이에서 이렇게 아궁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인정이 꼰정이 나발 꼰정이 엄마가 그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 어디서 그런 노래 불렀는가? 몰라. 아니 내가 나발 꼰정이었어? 어? 몰라. 5남매 중 막내딸 정미 씨.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광주로 유학을 보냈다. 그 후 한 번도 제대로 품에 안아본 적 없는 막내딸. 모녀는 언제나 서로의 그리움이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항상 제 통장에 제 생일이면 5만 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너 생일인데 이거는 제가 어렵게 살잖아요. 애들 셋 키우고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이 돈은 머리 파마도 하고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아 그리고 눈물이 날라 이제 옷도 사 입으라고 엄마가. 항상 생일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니 또 놀라운 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지 사실. 또 놀라운 건 저는 집사람이 김치를 진짜 잘 담그는 줄 알았어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뭐 배추김치 뭐 깍두기 뭐 파김치 종류 진짜 잘 담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다 그 모든 김치 김치를 철마다 다 택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택배 우수국에
운남면 최우수 고객이었어요. 다 우리 집으로는. 왜냐면 제가 여기 옆집 할머니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야, 너네 엄마가 맨날 너네 집에 택배 보니라고 알고 계셨어요. 연말에 택배사에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선물 갖고 왔어요. 네, 진짜로. 잘 자라 우리 잠미, 울지 말고 잘 자라. 감사해 엄마, 나 벌써 잠자고 있네요. 아, 내려가야. 내려가야 알람. 좋아합니다. 아이고 징글징글해. 징그러? 뭐야 징그러워. 이게 누워서 재밌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밭에 갔던 동은 씨가 돌아왔다. 다행이 벌써? 어. 같이 먹자고 전화를 해야지. 너네들 알려준 거대. 어? 전화를 했다고 나한테? 응? 뭐 전화를 안 했는데? 야만 봐도 윤귀지 없는데 여기? 전화기가 없어서 안 했죠. 전화기가 없어서 안 했다고? 응. 점점 수확이 점점 늘어나네. 귀재 씨 농담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건져. 앞으로 한 발 넣을 거야. 숙주. 우리는 숙주 좋아해. 숙주도 많이. 엄마 고기 더 줄게. 고기 먹어. 가리 못 먹어. 엄마 가리 못 먹어. 가리까 지금 다 따로 줄게. 선생님 빨리 낙지 빨리 건져가라. 먹어. 엄마 먹어. 행복이 별건가. 낙지를 건져야겠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것. 그냥 여보 많이 먹어. 여름 내내 많이 자세요, 자세요, 많이 자세요. 어? 자셔?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여름 내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진짜. 맛있어, 엄마.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특별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닐까. 엄마, 지금 그러실 겁니까, 진짜? 서진이가 연주하다 하는데 나이 살던 고향 노래 불러야 된다고 가 서진이가. 나이 불렀어. 나이 언제 나 없을 때? 어머 나왔다 서진이. 서진아. 고마워. 서진이도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다. 엄마 나이 살던 고향 같이 해보세. 시작. 손녀의 연주에 기억의 한 조각이 되살아난 걸까? 귀재씨가 노래를 흥얼거린다. 박수! 엄마 박수 쳐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엄마 어떻게 나이 살던 고향 가사를 안 잊어먹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가? 언제 배웠어? 국민학교 때 배웠지. 국민학교 때 배울 때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해? 70년도 더 된. 그니까. 나이 살던 고향 안 잊어먹고 있네. 천재만재네 역시. 서진아 너무 고마워. 아 너무 좋다. 서진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았어? 어. 한 곡 더 앵콜 할까? 앵콜 해봐 엄마. 이제 그만해. 다리 아파 죽겠어. 다리가 아파 죽겠어? 얼마 올리지 안 올렸어. 얼마나 내가 올리면 돈이 많은데? 오늘 공짜로 한다 했지. 이거 담요 걷는데 얼마야? 500원. 500원이요? 5,000원. 5,000원 이제 요즘 500원짜리는 없어요. 자, 베개가 두 개네. 베개 하나씩 얼마? 하나에 300원. 300원짜리가 어딨대 요즘? 그럼 3,000원이겠지? 어이구 참. 자 올라갑니다. 협조를 잘하시오. 멱살 잡지 말고.
다리 힘주고 하나 둘 셋 으이츠츠츠츠츠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머네 잘 올리고 너무 죽겠네 뭐 자기 한 일이 뭐가 또 죽겠대 그래 참네 엄마 좋아 죽었단 말이야? 엄마 다리 운동 좀 해봐 엄마 꺼내봐 많이 부드러워졌네 이쪽 손이 고개 들고 어머! 낙지 힘이 벌써 나온 걸까? 이것은 뭔 엄청 잘하시네. 내일 그 밭에 배추 심으러 갈 수 있겠다. 엄마! 턱을 날려본가? 귀재 씨의 밤은 오늘도 다채롭다. 밭에 밭에 밭이야 경산지에 여기가 어디 있냐 물 죽었는데 갖다 먹지 못해 당근 당근 키워도 당근값 내놔잉 2만원? 왜 2만원 되냐 밥값이라며 무슨 540평이야 400평인데 밥값이 아니야 그럼 내가 모르는 거 또 어디 올려치기 하려고 그러네 사실 동은 씨가 자꾸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치매에 이만한 두뇌 운동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눌러버리네. 자, 영상기 밥값이요. 나 얼마냐? 어? 얼마? 120만 원. 아니 그 까지구만. 까지? 예. 까지가 아니야. 돈을 돌려줘. 아 이걸로 퉁치세요 이걸 퉁. 안 해. 퉁. 안 한다고. 아 이거 퉁치시오 이거. 안 해 안 해. 끝이야 오늘도 장모님과 사위의 아슬아슬한 한판 승부 엄마 얼른 갔다 올게 어 계셔 얼른 갔다 와니 어 얼른 갔다 올게 정미 씨가 서둘러 논으로 나왔다 봐도 봐도 엇비슷한 논. 웃지 못할 실수도 많이 했단다. 남의 논에다가 드론으로 방제를 한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옆에 그 논했던 그분이 방제할 때는 그래도 자기 논에 약을 해준 거니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남의 논을 추수해버렸어. 너무 헷갈려가지고 우리 논을 추수해야 되는데 옆에 논을 추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이 갑자기 자기 논을 추수하고 있으니 깜짝 놀래가지고 오셔갖고 드론으로 방제할 때는 화를 안 내셨었는데 추수를 해버렸더니 온통 화를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그 벼 추수한 거 다 드리고 초보 농부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는 부부. 동은 씨가 손수 만든 친환경 제초제를 뿌리기로 했다. 논일은 밭일과 달라 사수와 조수의 호흡이 중요하다는데 오늘은 정미 씨가 조수, 동은 씨가 약을 잘 뿌릴 수 있게 줄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근데 신기하죠, 저들이. 그런데 제가 그 뛰어야 돼. 자.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잡아당길 때 엄청 막 잡아당겨야 되니까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에요. 여보 거기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가해를 해. 어? 다급한 조수와 달리 느긋하기만 한 사수.
처음부터 줄로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진짜 왜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어! 어!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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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그러고 한 거야. 해야지 나왔으면. 어쩔 때는 약이 얼만큼 있냐고 물어보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가 어이가서 보면 몰라? 여기 끝에 다 하고 나왔잖아. 그럼 꺼야지. 내가 말을 안 해도. 말하면 어떻게 알아 내가. 이쪽에 더 와서 할지 알지. 아 근데 일꾼 진짜 쓰기 힘드네. 일꾼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조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봄에 한번 나오고 지금 가을에 한번 나왔어. 나 가도 된다는 거지? 가. 갑니다. 아 진짜. 발로 뛰는 일은 혼자서 다 해놓고 본전도 못 찾은 느낌. 남편 말고 내 편이 필요하다. 이 동은 이렇게 엄마하고 내가 줄 잡았거든. 엄마 생각이 누가 더 힘들었을 거야? 줄 잡는 사람이 더 힘들어 아니면 뿌리는 사람이 더 힘들어? 네가 힘들어. 당연히 그렇지. 아니 자기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리와 저리와 막 이러는 거야. 참네. 맨날 딸 편 들고 있네. 아니 촛대 들고 가는 사람이 힘들지 뒤에서 줄 잡는 사람이 힘들대요? 줄 잡는 사람 올리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뭐. 계속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예. 엄마가 경험자라서 역시 잘하네. 저기 왜 힘들어? 그니까. 옛날에는 엄마 바꿔서 했대, 자기 힘들어서. 아버지가 막 잡아당겨서, 내가 할게! 하고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줄 이렇게 잡아당겼다. 엄마가 그랬다 그랬잖아. 네, 그랬어. 어, 힘들어서 그랬어? 아버지가 양을 잘 못 뿌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뿌렸어요? 내가 뿌렸어. 왜요? 밭에서 내가 보고 논에서 내가 보고. 왜요? 뿌린 거에 더 힘 안 드는 게. 명쾌한 결론이다. 잠시 후 정미 씨가 남편을 찾아 나섰다. 잠깐만. 사람들 뭐 찍을지 이리 와봐. 어? 내려 와봐. 양배추 모종을 심어놓은 밭으로 급히 데리고 가는데 큰일 났어. 망고 오빠가 와가지고 이거 테이블 안 나오겠지. 여기 다시 열어봐. 무섭다. 무슨 일일까?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되게 크다. 가끔 뱀이 나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 엄청 빠르다. 이거 다 해갖고. 그런데 뱀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는데. 아, 그래서 양배추 이제 안 난대. 그때 엄청 쏟아졌을 때 얘가 흙이 뒤집혀진 거래. 안 그러면 뭐 폭염 때문에. 원래 배추랑 양배추는 심은 지 3일 만에 다 올라와야 된다는데. 이틀 후면 옮겨 심으려고 했던 양배추 모종이 전멸해 버렸다. 아, 진짜 이런 일은 진짜 처음이십니다. 아, 종잣값 5만 원. 한량사 이거 이제 벌레 나방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 3만 원. 상토 향 5개 들어갔지. 향 5개 들어갔으면 4만 원. 한 15만 원 들어갔네. 돈도 돈이지만 가을 농사로 준비했던 양배추가 다 죽어 버렸으니 속이 쓰리다. 결국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럴 땐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 이거 하나 주시고 가세요. 양배추 모종을 못 구해가지고 엄청 고생이네. 모종을 저기다 다 모실 건데. 몇 번 왔다 갔다 한대요. 예? 몇 번 왔다 갔다 한대요. 아, 왔다 갔다 한다고? 네.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아니, 그 시기 이제 못 구했을 거예요. 다 먹었으니까. 우리 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뭐가 가시겠대? 어, 보니까 온도가 높은 게 그 열받아본 거예요. 열받아봤구나. 어떡해. 저희 동네 오빠예요. 저희 농사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예. 동네 오빠. 물어 허벅이야, 허벅이. 다행히 모종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선 이렇게 잘 크는 양배추가 왜 정미 씨네 밭에서만 맥을 못 주는 건지. 이렇게 여기 한 판 더 넣어. 농사 안 해본 사람들이라 좀 보기에 좀 거시기에 안타깝다 그만해. 아, 어떻게 뭐 하려고 여쭤... 하는데 농사도 거시기 요 경험이 없으면 힘들어요. 경험이 있어야 돼. 오빠 너무 감사해요. 잘 심을게요. 잘해봐서 고맙습니다. 초보 농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혼자 있을 엄마 걱정에 마음이 바쁘다. 뭐 좀 먹었어? 뭐? 정미 씨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귀재 씨. 나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왔다 왔지. 뭐 심으러? 뭐? 양자로 시작한 거 뭐? 양배추 심으러 왔어. 양배추? 무슨 밭에다가?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 잠시만요. 몇 시에 왔노? 아, 엄마 좀 저기 받으러 계셔가지고. 네, 귀지게 좀 갈아드리고. 몇 시 오냐고? 엄마, 바른 놈이 해봐. 나 이거 버리고 올게. 냄새 나니까 버리고 올게. 네. 네. 다 개운해진 귀재 씨. 말 잘 듣는 아이가 따로 없다. 10까지 다 했다. 엄마 8분 정도 해봐. 나 이거 버리고 올 거야. 하나. 남편이 미술 거 좋아해서. 엄마 챙기랴, 밭일하는 남편 챙기랴, 이래저래 분주한 아침이다. 엄마, 갔다 올게. 얼른 갔다 올게. 빨리 와. 응, 빨리 올게. 어디 갔지 근데? 안 심고? 어, 트럭이 없잖아요. 아, 진짜 어디 간 거야 또. 어디 갔지? 잠깐 사이 남편이 사라졌다. 어, 여보. 어디 갔어? 아, 누나. 왜? 약혀. 병원에 갔어? 어. 어, 빨리 와요. 아, 다 왔어. 근데 진짜 이렇다니까요. 약 찌우러 갔구나. 너무 많이 아팠나 보다. 좀 불쌍하게 여길 줘야 되겠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단 얘기는 했었다. 아파서 병원 갔다 오나 보다. 진짜. 내가 없으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병원에 갈 정도라니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부실하신 거예요? 어? 왜? 아, 일 너무 열심히 하잖아. 아, 진짜. 뭐예요? 어? 약 먹고 왔어? 약 지웠어? 어. 약 먹어야 돼, 저기 가서? 목판을 다 그늘로 옮겨놨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어? 뭐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 농사가 재밌다네. 진짜. 그래도 농담이 나올 정도면 다행이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없어? 양배추 모종도 부부도 해를 피해 잠시 숨을 고른다. 지금 양이 많지 않고. 양배추 심기 끝. 배추도 있어. 배추도 있어요? 어. 좋은 경험했지. 아, 8월 달에 이거 한다는 게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If it's just your heart talking. I don't mind if you wanna call me darling. That's just... 어머야, 무슨 밭일하는 거야? 다 해버렸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어? 지금 하고 있다. 아니, 뭐, 콩 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해버려? 누가 일당 준대요? 안 줘. 얼마나치? 10,000원 잘라줘. 아이고, 오기도 힘든데 10,000원치 뭐야? 한 5만원치 잘라버려. 한 번에 5만원 크게 잘라버려? 그러지. 3만원, 4만원, 5만원이야? 이거 언제 줄 거야? 뭐? 5만원 언제 줄 거야?
맹년에. 맹년에? 그럼 장보에 달아놔야 되겠네. 오늘 며칠입니까? 몰라마나. 오늘 8월 18일이 내일 8월 19일, 내일이 무한장이요. 그래? 오늘 8월 18일 날 뽁뽁이 5만원. 추석에 줄게, 어머니. 추석에 줄게. 약속했어요. 두뇌 운동을 빙자한 흥정이 오가는데. 아니, 달려, 우리 외상장부. 네? 외상장부. 외상장부? 어. 무슨 외상장부예요? 이제, 그, 저녁에 물 갖다 달라면 저녁에는 3,000원. 아니, 새벽에 할 때는 우리 얼마예요? 방 새벽에는 물 달아 안 해. 요즘 안 하대. 저녁에 한참 새벽에 많이 시켰지. 네, 안 튀긴다. 저녁에는 3,000원, 새벽에는 5,000원. 또 뭐가 있지, 우리? 침대에 올라갈 때, 침대 기본 5만원 올라갈 때. 달력에 빼고 키싸인 빚. 3만원, 3,000원이요. 어? 수상을 되면 또, 연말 준다 그러고, 연말 되면 또 설날에 준다 그러고, 설날 되면 또 봄에 준다 그러고. 그랬지, 지금까지? 안 했어. 작년에도 그러다가 1년 넘어가니까 난 모른다 그러고, 300만원 떼먹어버리고. 어허, 참. 이제 내 3년을 겪어보니까 윤사 수단을 알겠어요. 엄청 수완이 좋아요. 300만원을 날로 먹어버리래. 난 어울린 단께. 안 단께? 안 단께. 그렇단께? 참께? 들께? 봉두께? 그렇단께? 며칠 후 달달한 찐고구마 냄새가 가득한 아침. 엄마! 엄마 고구마가 익었어. 해 먹지 말고 고구마 먹어. 엄마 고구마 너무 좋아하셔. 엄마가 고구마를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고구마를 앞에 두고 귀재신 TV 삼매경이다. 어? 응. 난소를 보고 있었어? 재밌어? 어제 저 이제 운난 가? 병원에 혼자 가서. 왜 그래? 아, 렌더씨요. 엄마, 이런 사람들이네, 엄마. 응. 네. 나가봐. 나가봐? 나가면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엄마? 진짜? 저거 나가면 엄마 이동은 어떻게 하고? 이동은 버려버려. 버려버리고? 이동은이 그럼 울제. 울더니 많이 냅둬. 울더니 많이 놔두고? 그러면 안 되지, 엄마. 냅둬 울어. 엄마도 나갈까? 어째? 엄마가 신랑이 없으니까 엄마가 나갈 수 없구만. 우리 가족이 안 가. 아이 지금 저거 신랑이 없는 사람들만 가는데. 우리 가족이 못 간다고. 엄마 늙었으니까 못 가? 거긴 솔로만 나가는 거야. 어? 윤여사 솔로네, 윤여사. 엄마가 나가라 했다니까 눈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나가봐야. 누구? 언니. 아니 솔로만 나간다니까 거기는. 아, 이혼하잖아. 이혼한 사람도 나간다. 특집이요? 이혼 특집이요? 돌싱 지금 해. 아, 윤여사님 나가면 딱 맞겠네. 황혼 특집 할지도 몰라. 모른단게. 아, 좀 잘 준비하고 계셔보시오. 매일매일 좀, 그 로션도 좀 바르고. 나, 엄마, 나 나간다 그러면 울 것 같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 집에 가야 되겠네, 이제. 장모님 때문에 돌싱 될 뻔했다. 그날 오후 정미 씨가 마당 구석구석 묵은 먼지들을 쓸어낸다. 진짜로? 필요하대? 엄마 나 머리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도 좀 화장 좀 하고 올 테니까 로션 좀 바르고 올 테니까 세수하고 있어. 손만 씻겨도 돼. 나 손만 씻어. 귀재 씨도 말끔히 세수를 하는데. 두 사람 거울 앞에서 바쁘다. 그러니까 빗 한 번만 빌려 주시오. 응? 빗. 응. 한 번만 빌려 주시오. 겁나 좋은 빗. 봉수에서 줬네? 겁나 좋은 빗이네. 이쁘다. 진짜? 응. 감사합니다.
대문 앞까지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정민 씨. 오셨다. 어머니, 어머님 뒤에 가게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형님.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 이게 웬일이야. 너무 반가워요. 생각도 못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오시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저희 모시는 거예요? 어. 오고 싶어 내가 왔다. 아, 왜 잘 오셨어요. 그래. 금목걸이도 하나 하셨네. 와, 금목걸이가 눈에 띄네. 눈도 좋다. 나 목걸이 남아 없잖아. 형님도 있고. 여기 줄까? 좀 풀고 가셔야 돼. 저희 어머니세요, 시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뒤에 분은요? 저희 형님이세요, 형님. 아, 네. 동서 또 형님. 우리 둘째 며느리. 네. 구순을 앞둔 시어머니와 둘째 형님 내외가 새벽부터 경주에서 달려왔다. 엄청 멀었죠? 아, 멀잖아. 2년 만에 만난 두 사돈. 예, 오셨어. 예. 묶어놔야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아요. 누구요, 엄마? 누굽니까, 제가? 정미 시어머니 아니에요? 정미 시어머니. 예, 맞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죠? 얼굴이 단정해지죠. 그쵸. 저번에 전에, 엄마가, 어머님이 2년 전에 오셨었잖아요. 그래, 전에는 좀 부스하지만 어머님 네. 단정해졌어요. 더 좋아졌다고. 전에 가면요, 참 얼굴이 더 곱고 단정했어요. 그래요? 얼굴에 예. 주름살이 없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시죠. 서영이 아빠 형. 예. 제 앉으세요. 예. 엄마 우리 어머님 오시니까 좋아? 우리 어머님 얼굴 어떤가 엄마 2년 전에 뵀었는데 얼굴 고와 고와? 식사나 잘 하신다 한가? 이거 어머니 갖고 오신 콩이 깻잎도 있지 예 깻잎도 꺼내볼게요 이거는 사큰 거고 이거는 물김치라 그러시네요 뭔지고 콩잎 물김치 콩잎 사큰 거 저것도 한이 있다 깻잎이요? 앉아 앉아 저가 결혼해갖고 콩잎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전라도에서는 원래 소들이 먹어요, 콩잎을. 근데. 그거는 상추 장아찌래. 상추? 어, 장아찌. 상추로도 장아찌를 만드셨다네, 오니. 우와, 대단하시다. 근데 콩잎이 진짜 맛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식탁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났다. 엄마, 오해 계신 분 힘드셔가지고. 근데 좀 눕혀드릴게요. 사장님 먼저 드시세요. 예. 사장님도 먼저 드세요. 온갖 반찬이 다 나온 식탁. 동은 씨는 회까지 떠왔다. 어머니 접시 위에 말없이 회 한 점을 올려놓는 아들. 얼마나 먹고 싶었던 고향의 맛인가. 타지사리의 설움이 콩잎 한 장에 모두 날아간다. 이제 엄마 오셔갖고 기사세요? 이건 아싸 거 7분. 네, 안 매워 어머니. 드셔보실래요? 현장을 안 꺼냈네. 이제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빠지지 않는 옛날 이야기. 제가 어머니 결혼을 한다고 아버님한테 인사하러 갔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고맙대. 우리 동훈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 그게 안 잊혀져요 어머니. 그래. 아버님 왜 그러셨대요? 200대인데. 야, 너 시어대 니를 딱 보니까. 니를 보니까. 상이 오각이라. 네, 상이 오각. 어, 네. 얼굴에 오각에 뭐가 오각이나 막 요렇게 싸주고, 네. 요렇게 싸주고, 안에는 안 붙들고. 아, 모은다 이 말이야. 아, 그런가 보다. 그게 이제 오각상이라 하는데, 그 상을 가지면은, 못 사는 사람도 없어. 꼴보기 싫은 적도 있었죠. 솔직히 따지면. 어떤 때 꼴보기 싫었어요? 어떡해. 아니, 막내 며느리니까 가서 잘해야 되는데,
저기 서울에 멀리 살 때는 늦게 와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형님 엄청 사실 형님들은 고생하시거든요. 또 큰 형님 모시고 사니까 고생하시고 형님 가까이서 사시니까 고생하시고 명절 때며 제사 때며 엄청 하는데 저는 쌩까고 살아요. 저 보통 저기 멀리서 멀리 산다고 쌩까고 미국 간다고 또 쌩까고 또 여기는 또 무원이라고 또 쌩까고 승희 아빠 나한테는 당신이 지금 시집살이 뭘 하는데 형님들 형수님들은 막 엄청 지금 집 가까이 살면서 무슨 시집살 했다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 친구도 없고 이 시대 갈 때마다 맨날 나한테만 설거지 시키고 근데 요즘 이제 서영이 아빠가 여기 혼자 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나한테 그때 마음을 좀 알겠어. 여기 이제 무안에 아무도 내가 지금 시집살이라고 여기서는 처가살이야. 시집살이야 이거 처가살이. 복수를 많이 당하구나. 그 시절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 그니까 고스바트 있는데 어머님은 주무시고 가시고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지금 가신대. 나도 따라가려고 이제.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이제. 주무시고 가시래요. 오늘 가볼게요. 맞아, 네, 가요. 예. 형님 너무 주무시고 가려나 아랫방에서. 나 주무시고 가. 네, 저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얼른 가. 이게 미국식 인사인데. 조심해서 가세요. 이게 미국식 인사야. 형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저도 감사해요, 아주머니. 형님 조심해서 가세요. 밥만 먹고 가시니 아쉬운 마음. 다리 아프시나요? 이 손은 못 써고. 예, 못 써요. 자꾸 이 손을 자꾸 이래 주무리세요. 그래도 안 돼. 안 돼. 나는 어깨 이게 아빠가 수술하라 하는 거로 내가 운동해가지고 건쳤어요. 왜요? 예. 이렇게 다 꽂혀가. 어머, 뭐 하나 주신다. 이라 쫙 뻗쳐가 돌려요. 빙글빙글 어떨래? 한 손은 돼 엄마 오른손은 아, 엄마 우리 어머님 이 큰 가방 이게 가방 어? 이게 뭐가 들었냐고 여러분 말까락 이거는 사단 스님 심은데 사탕. 어머 어머 오늘 사탕도 갖고 가겠어요? 오메 오메 난 못 살아. 이건 내가 뜨거 요거는 사도 뭐 잡수고 나무만 뭐 쟁반 덮어놨고 쟁반? 요렇게 딱 덮어놓고 문제 안 한게 딱 덮어놓고 오 이거 이쁘다. 엄마 봐봐 수능 이렇게 엄마 뭐 먹고 나서 간식 먹고 나 덮어놓으라는 거 내가 소리랑 나게끔. 어머니 이것도 앞치마예요? 앞치마 세상에나 만상에나 엄마 요건 여기는 하는 거 나 진짜 나 어머님 진짜 뭐든 해야 되나 봐. 나 못 살아 우리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오시면 어떡해 어머니 진짜. 오메 옛날 한복 속에 입는 그런 바지네. 엄마 엄마는 엄마 빨간색 분홍 갖고 가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회색이야. 아이고 그럼 분홍색을 가올 거라. 우리 엄마는 연분홍 아니면 안 입은데 어떡해. 연분홍 아니면 안 입는다니까. 내가 물감을 다시 색칠해 줄게. 엄마 어떡해. 이거야 어머니 내가 연색 빨리 말해봐. 아니야 연색했다 분홍 색깔인 거로. 분홍을 이걸 염색해보세요? 어. 못 살아 내가. 다시 분홍을 염색해. 예. 엄마 마음에 든다고 말해봐. 할래. 너무 감사하네. 일단 받으시고 염색 네. 다시 하면 되니까. 옛날에 한복을 입었던 엄마 그런 마구저 같은 그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한숨 주무실 수 있어. 어머니 좀 쉬셔야 되겠다. 네. 어머니 목길 오셔서 힘드시겠다. 응 괜찮다. 아, 분홍을 좋아하시고. 분홍을 좋아해서 다 보세요. 모자랑 옷이랑 다 분홍. 방해 좀 더. 네, 좀 방해 좀 해보고. 취향은 달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다음 날. 딸기찜 어머님 이런 것보다 무화과찜이 괜찮아요. 정미 씨는 엄마가 좋아하는 무화과로 잼을 만들었다. 왜냐면 무화과 자체가 엄청 달잖아. 다행히 시어머니 입맛에도 맞는 모양. 그런데 난데없이 욕을 하는 엄마. 너야 너. 너? 그래.
엄마. 엄마. 응. 밖에 나갈까? 렌트 타고? 나가봐. 나가봐. 그래, 알았어. 정미 씨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아 부른 거예요? 나 충격받아.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진다. 욕을 막 하세요. 무시. 무시. 정신. 통일을 하시오 정신. 정신! 뇌출혈로 치매를 앓고 있는 귀재 씨. 아이 시끄러야. 누가 가만히 너 지금 시끄럽대요. 아이 시끄럽게요. 누가? 너야 너. 근데 확실히 요즘 정신통일 훈련 안 할 때만 정신을 어? 너는 죽어봐. 권투 잘해요? 권투 잘해. 얼마나 잘해요? 나 엄청 빠른데. 죽고 나 엄청 빠른데 나. 죽고 잡다. 오 팔뚝 막 올려요. 태권도도 하네. 어머니. 권투로? 태권도로? 저렇게 막 욕을 사가지고 바가지를 하시네요. 태권도 한 해봐? 괜찮아요? 어머니 저기 아들한테 욕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분 나쁠 테겠네. 사람 일적으로 못하는 건데. 근데 환자들은 아무도 저래요. 좋을 때는 조금 나왔고 안 좋으면 영 뺀 것이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이해를 해주시니 다행이긴 한데 시어머니께 이런 모습까지 보이다니 민망할 따름이다. 잘 주무신 것 같은데. 어지는 것도 말자. 그럼 이게 약간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그냥 갑자기 바뀌시나. 예측할 수 없는 귀재 씨의 상태.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예. 모자 쓰셔야 되지. 너무 좀 충격이 크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처음 보셨거든요. 모자도 저, 예쁜 게 많으네요. 엄마 모자 두 개 중에 어머니 하나 드릴까? 저 주황색 안 쓴 거? 어머니 하나 써보래. 이쁘다 어머니. 어떤 거 엄마? 이뻐. 드려 그러면? 사분이 더 예쁩니다. 엄마 드릴까 말까? 말해 빨리 말해봐. 드려봐. 나 모자 줬으니까 목걸이랑 교환하자 해봐. 목걸이 나 주세요. 엄마 모자 주고 해? 엄마 목걸이 바꿔 해? 이게 돈이 더 많은데 어떡할까? 돈이 많아요? 예. 아 삼바시랑 모자랑 드리고 목걸이 가져가시고. 삼바시 팔아 온 거. 삼바는 못 팔아요. 삼바는 못 팔아.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부자 쓰니까. 그래. 괜찮아요? 어머니 쓰시면 되겠다 이쁘니. 이게 엄마는 뇌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라서 컨디션이 좋거나 그러면은 좋고.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고 약간 이렇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그만하면 다행이다. 그래요? 그래요. 이 애비복을 자꾸 여보 당신 캐봐라 그 얼마나 듣기 민망하노. 여보 당신 더 나을 것 같은데 걔보다. 아이고. 달콤 살벌했던 아침을 보내고 마당으로 나온 어머니. 마늘 좀 까줄까 싶어가지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농사가 서툰 아들 며느리가 아픈 엄마까지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할지 안 봐도 헌한 일. 뭐라도 손을 보태주고 싶다.
너는 와, 너는 와 왔나? 아, 나도 조금 오면 또 어떻게 하는지 감시해야 돼. 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나는 이래가. 네. 이걸 대강 줄여보고. 네. 큰 걸 큰 걸 들어라. 제가 여기다 줄여보세요. 오늘. 새끼는 새끼대로. 네, 보통 그래요, 저도. 그래. 마늘을 안 심으시죠, 어머니나? 심을 때도 없고. 심을 때가 없고. 우리는 마늘 좀 더 심어볼까, 그럴까? 시대를 심어볼까? 한 달 정도만 우리 집에 있다 가세요. 노인 한 번만 해도 니인데 힘이 버겁찬다. 어머님 노인이 아니신데요? 아이, 그래도 신경 쓰는. 아이, 괜찮은데? 이렇게 일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일 부려먹을까봐 그렇지, 어머니.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네. 난 노인한테 하는 거 보니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보인다고. 아니, 어머님이 무슨 노인이에요. 어머님은 저희랑 지금 저분보다 더 청년이신데. 일 많이 안 시킬게. 어? 많이 안 시킬게. 꼬시지 마라. 꼬시지 마라? 어? 이보다 더 달콤한 밀당이 있을까? 아,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요새는 시설 잘 돼가지고. 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섰던 모양. 친절하시고. 내가 뭐 다 아프지. 손에 쥐가 나시네. 열이 돼버려. 어, 손에 쥐. 그러니까 어머니 일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아니, 왜. 어? 아니, 또 형님들이 보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일 시킨다고 나 구박하면 어떡해. 사람이 어? 응? 내가 어떻게. 사람이 일하나고 해서. 아니, 근데 우리 집까지 와서 또 일한다고. 아이고, 막. 일을 많이 하셔서 손이 쥐가 나셔가지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있던데. 응? 아들은 소파에 누워있던데. 이쁘죠? 뭐가 제일 예뻐요? 모든 걸 이해 잘하고 착하고 이쁘지요. 100점이지. 며느리와 딸, 그 양쪽을 바삐 오가는 정미 씨. 엄마, 떡 먹을란가? 응. 이거 떡 누가 해왔어? 누가 해왔어? 이거 시어머니. 어, 우리 시어머니 해왔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시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하나씩 하나씩 할게. 꼭꼭 씹어서. 달콤한 낮잠에 빠진 동은 씨. 어머니가 오시니 이런 여유도 부려보는데. 그런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우리 동호인은 내 목숨이다, 목숨이다. 우리 다섯 수 있고 다 살리를 목숨이다. 그래 키웠는데 제가 살이 하면서라 장모 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것도 자기 운명이지요. 뭐. 미국 있다가 저를 나와가 이래 고생한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픈 장모님을 모신다고 돌아왔을 땐 솔직히 아들이 고생할까 걱정도 했었다. 요새 뭐 이 아이고 뭐. 엄마 자태면 어떤 뭐 장모 자태면 어떤 뭐 장모도 엄마고 엄마도 엄마인데 아이고 네가 참 고맙고 좋은 일 한다 싶은 게 고마워. 볼수록 대견한 생각이 드는 아들이다. 그새 동은 씨가 주방에서 뭔가 바빠 보인다. 단호박 농사 지으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 한번 못해드린 게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볼 참이다. 얼마나 할 거야? 어, 내가 다 해왔어요. 너. 무엇을? 호박. 근데 여기 있는데? 어디? 자르고 있는데? 어디 왔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끝이야. 정미 씨, 벌써 호박을 다 씻었다. 아니,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아니, 그거 아니, 쓰는 거야. 제대로 안 걸고 낸 것 같은데. 다 긁어냈어. 아, 왜 좀 더 빨리 해요? 아, 이런 거 잘라내야 돼, 이런 거. 아이, 그대 하면서 삶아서 할 거야. 어디 갔다 와 있어? 그분은 안에 있었지. 어디에 있었다고? 어? 어? 어디에 있었어? 여기 있었지. 아, 껍질까지 다 갈 건데.
아, 해달라는 게 언제인데. 아이, 그러면 해달라는데 빨리 했어야 돼. 아, 멋있어. 아, 진짜 어이없네. 농사 지을 때 말고는 부딪힐 일이 잘 없는데. 아, 저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 동치하고 있는. 하필 오늘 같은 날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황당 그 자체다. 나 내가 진짜 황당 그 자체네. 내가 저쪽 밖으로 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 몰랐어? 머리 나갔구만. 아니, 나 지금 뒤로 나갔지. 그러니까 사람 황당하게 만들려고 머리 나갔어. 아니야, 당신이 안 보이길래 그래 내가 해달라. 아들 내외의 투닥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시어머니. 저거 냉장고 갖다 놨더니 뛰어서 가버렸어. 어머니 아들이고 어머니 아들이고 그랬어. 아니 그게 뭐 할 일이니까 아무 호박이나 먼저 다른 걸 하면 되지. 어이가 없네 진짜. 마을 수술해야 돼. 대혼란의 시작이야. 어쩔 줄은 내가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갖고 제가 많이 우기진 않거든요. 우기진 않은데 이제 일을 그렇게 하고 하면 마음에 들진 않지. 죽 같은 거 해놓는데 뭐 딱딱한 껍질이 나오고 이런 게 씹히고 이런 게 전 싫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 때 그런 껍질이 씹힐 수 있는 부분들 다 제거하고 속에 그런 것도 다 잘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순식간에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 많이 바르구나. 속상할 땐 나가는 게 상책이다. 어디가 됐어요? 네? 어디가 됐어요? 차 타고 큰 가셨어요. 차 타고요? 네. 화가 많이 났어요? 조금 나신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뭐 이거 하는 일인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끓여. 다 넣고 끓여.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 막 이런 거. 더운 마음 여기다 다 넣고 다 끓여. 에라 모르겠다. 끓어오르는 마음을 식히기 위해 논으로 나온 동은 씨. 뭔 색이요? 여기 여기가 파이프가 깨져 버렸어. 며칠 전부터 물이 새고 있는 배관. 아내 때문에 속 터진 동은 씨와 같은 처지다. 이런 건 재밌는 것 같아. 와, 날아가 버렸네. 뭐 잊어버리셨어요? 예, 지금 공우박행이 지금. 이거 방금 끼우려고 이렇게 딱 끼워놨었는데 뿅 하고 빠졌나 봐. 오늘 정말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는 건지. 다음 차에 좀 갔다 올게. 아이고. 어머니, 네. 바보 온다라고 평강공주가 결혼한 게 맞죠? 빨리 말해 보세요, 어머니. 예? 네. 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 아, 인정 아시고 바보세요. 이럴 땐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와. 어머니 아들. 오, 어째 그래. 예. 아니 자기가 썰어놓은 호박 안 샀다고 지금 하나 갖고 간 거잖아. 아니 뭐 하나 갖고 나봐야 지금 얼마나 나겠노. 아이고. 뒤끝이 장애랍니다. 세미가 남자는 별거 없어. 뭔데요? 여자나 그만 계시면 남자나 저까지 이따가 따오고 달라.
아니 더운데 어디 갔다 왔어요? 뭐 그 말만 한마디 하면 다 끝이야. 그 말 하기 싫은데요. 더운데 어디 갔다 왔어? 그거 한마디 하면 끝이라고요? 그래. 뭐 제일 편지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조금 잘 해라. 어이가 있기는 말이야. 어머님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이 만약 그러면? 내가 물러서지 뭐야. 남자 갈볼 수가 있나. 물러서요? 어떻게 물러서야 돼요? 응. 아이고. 대장부가 그만 일 뭐 삐졌어. 대장부가 뭐 한, 아, 그만한 일로 뭘 삐졌어. 이렇게 돼요? 내가 언제 삐졌노? 그럼 다행이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게? 내가 어머님이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어머니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또 안 되면 나 진짜, 아, 대장부가 뭐 그만한 일로 삐지고, 그 다음에. 안 삐졌다, 이러면. 그러면 됐고. 이렇게? 됐고, 가면 그것도 또, 꼬다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요 하면 되지. 아이고 알았어요 약간 부드럽게 됐고 해봐라. 그 꼬다리 있는 말이지. 아이고 알겠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 조언에 조금은 둥그러진 마음. 어머니 보시기엔 어때요? 막내 아들이 저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잘한다. 이만하면 잘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이라고 감추지 않고 쫑알쫑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외려 귀여운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든든한 정미 씨.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호박죽을 끓인다. 저 입에는 좀 싱거운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싱겁죠? 어디 갔다 오냐? 어디 갔다 오냐? 어디 갔다 오냐? 어디 오냐? 여보. 뭐? 뭐? 고추한테 거기 우리 주매트 하는 거 타버렸어. 왜요? 뭐 풀어야겠다. 진짜로? 어. 누가? 고추밭에서 난 불이 어색한 침묵을 없애줬다. 고추밭에서 그래서? 그 위에 밭. 여기 호박죽 안 사는데 먹을래요? 왜? 내가 짜는 호박이 아니어서 믿을 수가 없네. 어머니 엄청 맛있게 끓였는데. 할까요 어머니? 어? 터? 터서 먹을까요? 맛있겠다. 이거 드리고 엄마 거랑 나랑 엄마가 기도해줘. 엄마 기도하고 먹게. 엄마가 다 꼼꼼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맛있게 싸겠어. 감사합니다. 네. 잡수세요. 먹을까요? 네. 오늘 너무 변화, 오늘 기도의 내용이 너무 놀랍도록 발전했는데. 나 할 적이 없어. 갑자기 생각이 막 새로운 생각이 막 났나 보네. 엄마 먹어보세요. 엄마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가푸나. 귀재 씨의 기도에 식탁 분위기가 풀리나 싶은데. 망가진 거 다 내가 비빈 거예요. 아까 연습했던 거 안 하잖아. 말하려 했더니 먼저 저기 고추밭에 불났다고. 내 마음에 불이 났어. 그래. 그 많이 타서 뭐 할 뻔했노. 잔불까지 꺼져 참 다행인 밤이다. 그날 오후 다시 내 식구만 남은 집. 가을이와 함께 산책부터 나왔다. 어느 때보다 신난 가을이. 야, 천천히가. 우리 누구 집인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엄마와 이 길을 걸은 지도 3년.
뭐 풀 이렇게 많아? 엄마 하늘 한번 봐봐, 하늘. 하늘 잠잠하다. 하늘 잠잠해? 저 산은 무슨 산인가? 대박산. 대박산? 저기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힘은 들지만 선택에 후회는 없다. 엄마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엄마 여기 거 한번 만져봐. 나랑 그거. 내가 염불 안 되냐 이런 것도. 염불 안 되는가? 응. 좀 더 있어야 돼? 응. 언제쯤에 염불 준단가? 이제. 응. 9월 중순 되면 염불 주겠다. 9월 중순 돼야지. 응. 나락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되었어. 잘 되었어. 피도 하나도 없고 해. 그날 저녁. 얼른 갔다 올게 엄마. 금방 올게. 금방 갔다 와야 되는데. 정미 씨가 어딘가로 달려간다. 서둘러 달려간 곳은 마을의 건강증진관. 에어로빅 수업이 한창이다. 지각이지만 그래도 눈치껏 따라해보는데 열정만큼은 수준급이다. 그런데 하다 말고 또 급히 나가는 정미 씨. 오늘이 두 번째? 근데 재밌네요. 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좀 뭐랄까,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엄마한테 이렇게 받았던 그런 것도 가슴도 풀고, 일단 건강해지는 느낌? 엄마! 엄마! 뭐 하고 있었어? 놀았어. 그냥 놀았었어. 엄청 나 잘한다고 사람들이, 최부인 그분도 나는 잘한다 그러대. 응. 내일 다니까? 내일 다녀. 어, 운동하니까 좋네. 허리도 다 나서는 거. 이렇게 뭐 운동하니까. 계속 다니까? 계속 다녀봐.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 두 번 안 돼. 정미 씨, 계속할 생각에 신이 난다. 다음 날. 이거 샴푸야, 엄마.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한 두 사람. 네, 해줄게. 봐봐. 몇 번 했었잖아, 엄마. 물 없이 사용하는 봐봐, 샴푸를 엄마. 이용해 뭐예요, 머리부터 감는데. 나니. 해. 그럼 봐봐. 거울 봐봐. 어떻게 했어? 거울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이지? 이거 하면 엄마 개운해. 신기한 샴푸야, 엄마. 물 안 해도 되는. 이쁜데 봐봐봐. 아니 왜? 오메 엄마 좀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엄마 내가 머리 이렇게 마사지도 해줄게. 아이씨야 좋지? 시원하지? 아니야. 시원하네? 하지 말이야. 하지 마. 이제 닦아낼까? 다 했어 다 했어 봐봐. 이제 봐봐. 수건으로 닦기만 하면 끝. 신기한 세상이다. 엄마? 금세 보송보송해진 귀재 씨. 말도 머릿결처럼 곱게 나간다. 고맙다. 머리감 깨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엄마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다고만 해 엄마에. 욕은 하면 안 되고 해. 있는 그건 잠깐만요. 정미 씨도 서둘러 준비를 한다. 어쩜 볼일 난다. 하얀가다. 엄마도 발라줄게. 자,
엄마가 선택하세요.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까? 운동 가니 까 엄마. 엄마가 어제는 이거 입은 다음에. 자, 이거. 이거 입을 거예요. 이거 입을 거예요. 들어. 이거? 응. 이거 당첨? 이거 입은다는데요? 응. 이거 입을 생각하면. 너무 빨간색으로 엄마 발라보. 난 색깔 이뻐? 이거 똑같이 발라줘. 자. 봐봐. 꾸미는 걸 좋아했던 엄마. 네. 건강했던 엄마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어머, 솔직히 몇 년 만에 바른 거다, 진짜. 모르겠네요. 60년 만에. 60년 만에 발라? 립스틱만 발랐을 뿐인데 인물이 확 살아난 엄마. 화장은? 했어. 지금 립스틱 바르고. 부끄러운지 괜히 주먹질이다. 립스틱을 발라. 눈썹도 그린 거야, 지금? 눈썹은 아니야. 원래 안 그랬어. 아니야? 눈썹은 꼭 그린 것 같네. 아니지. 엄마를 친정집으로 데려다 줄 차가 도착했다. 무안군에서 운영하는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차량. 20년 만에 가보는 고향집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엄마 나오니까 좋아? 운동 간다니까 좋아? 엄마랑 같이 화려한 외출을 합니다. 내가 여기 신났죠? 아, 기분 좋으세요? 저는 일단 집을 나오면 무조건 기분 좋아요. 집을 일단 조금이나 나와야지 기분이 좋아요. 엄마 운남에서 그러면 여기 운동까지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어? 걸어 다녔어. 엄청 멀었거든요. 몇 년인가. 가방 없었지? 가방 없었어. 책 보여. 하나 묶고 다녔어? 엄청 많이 걸어. 초등학교 나오고 집에서 밥 했대요. 조카들이 많아서 밥하고 바닷가 가서 기 잡고 낙지 잡고. 드디어 도착한 고향 마을. 이 마을 자체가 이제 운동 마을이야. 엄마 집 터 빨리 찾아봐. 엄마 어디서 사는가? 뭘로 갔다 해? 하나 다 바뀌어보는가? 못 찾겠어? 오기만 하면 눈 감고도 찾아갈 줄 알았는데 미리 통화했던 엄마의 친척이 마중을 나와 계신다. 엄마가 너무 와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엄마 여기 엄마 친구냐? 안녕하세요. 보니까 좋아? 응. 보니까 좋지. 알았어? 복숭아도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귀재 씨가 왔단 소식에 올케도 달려왔다. 왔다. 어머,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응. 왔다 왔다. 손님. 응, 반갑네. 어메. 왔다 왔다. 어찌 이렇고? 아마 오고 잡았어. 오고 잡았어. 잘 왔어. 아주 그 까리까리 하던 가락이 그냥 없어졌어? 없어져 버렸네. 우리 엄마 까리까리 했어요? 그랬지. 어땠대요? 매실하고 아주 맹감은 잘 자라더니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손만 꼭 잡는다. 그러지. 운동이 너무. 네, 저희. 그런데 길이 아닌 풀숲을 헤치고 가는 정미 씨.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엄마가 여기 살았대요? 응, 그랬대.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요. 부자집터요. 부자집터예요? 그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자풀이 무성한 집. 엄마도 가까이 가보는데 한때 귀재 씨의 여섯 형제 자매가 시끌벅적 뛰어놀던 곳. 하나, 둘, 셋. 엄마 저기서 신집 왔다며. 이 집 아니에요. 이 집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 속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낯설기만 한 집. 아닌 것 같다. 엄마 옛날에는 여기가 다 초가집이었는데 이 지붕을 다 바꾼 거라는가. 엄마. 집을 써니 서울로 가기 전에 450만 원 주고 집을 고쳐놓은 집이 이거라는가 엄마. 옛날 몇 번 고쳤다는 거 엄마 시집하고 난 다음에. 응? 뭔 집이 생겼어?
우리 집은 엄청 부잣집이었는데. 어, 이런 집이 아니었대, 지금. 얼척이 없나는데. 아니, 이 집이 아닌 거예요? 어, 원래 이 집이 맞아요. 네. 근데 사람이 안 사니까 폐허가 되어가지고. 엄마 기억 속에 있었던 우리 막 부잣집 마당 넓고 무화과 나면 이런 집이 지금 아니니까. 원래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폐허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집이 다니냐고 지금 풀밭에. 내가 미리 와서 집을 고쳐놨어야 되나? 높은데요. 대나밭이 아니야. 이거 대나무 있구만. 대나무 삽. 대나밭이 아니라고. 그럼. 이런 일이 아니야.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엄마 60년. 60년의 세월. 마당에 그 많던 무화과는 다 어디로 갔을까? 좋아 좋아 좋아. 같이 찍어요. 응. 야 만나 반가워요. 반찬도 같이. 할렐루야네 참말로. 하나 둘 셋. 그래도 오늘을 사진으로 남겨둔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빠이빠이 가세. 형님. 형님. 화이팅. 화이팅. 자 천국 가서도 상인이 만져갈 내가 만져갈랑 몰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만남의 장소를 아주 멋들어진 데다가 하나님 앞에 딱 마련해 주라고 기도합시다. 그럽시다. 할렐루야.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너무 지투고 참말로 대단한 딸이네. 아무나 저 이름 못해. 나 같으면 못해. 나 같으면 솔직히 못해. 우리 사모님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초등학교 때도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는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엄마 밤중에 엄마 아빠 따라서 어딘가에 갔던 기억만 나고. 짧았던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 집이 최고네. 우리 집이 최고요. 엄마는 진이 다 빠졌다. 엄마 집에 이거 좋아? 감사해요. 무사히 갔다 오셔서 감사해 엄마. 잘 있었니 가라. 가라 잘했었냐? 가리 왔네 엄마. 꼬리도 난리네요. 엄마 엄마 뭐 양말 안 보고 가냐? 어지러우니까 엄마 한숨 자. 어지럽단 게. 그러니까 많이 어지럽구나. 어지러워져. 그럼 잠깐만요. 손 아파야 나도 야. 아프니까 이쪽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돼. 엄마 자꾸 안 그러면 이렇게 마비 되어 있는 거야. 자, 자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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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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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식 장기 푸식 이겼어요. 밤새 굳은 몸을 푸는 시간. 운동이 아니라 푸식. 친구끼리 이겼어요. 노는 것 같다. 몸에 잘 움직여 지금요. 운동 하면 할 수 있는데 어때 못한다 할까? 아이오네 안 되는 일 없단다. 엄마 안 되는 일 없다 노래 해봐. 아이 못해다. 쨍하고 했더라 더 한번 노래 부르더마. 노래 부른다. 아 한번 해봐. 자 시작. 쨍하고 했더라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더라 돌아온단다. 엄마 쨍하고 했더라 곧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 어 운동 열심히 하면 쨍하고 했더라 돌아와. 어허 안 되는 일 있어 없어? 아예 안 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일 있어 없어? 안 되는 일 있다고. 어디가? 천지가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 없어. 잠시 후 변신을 마친 엄마, 정미 씨. 알았어 엄마. 엄마 금방 올게. 오늘은 고대하던 혼자만의 외출이다.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카페. 언니.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엄마 밥 챙겨주고 막 기저귀 갈고 막 하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렇지. 네. 뭐 늘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네.
제일 처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언니 이제 키농에서 이제 동네 작가. 동네 작가로도 알게 됐고, 여러 가지로 알게 됐네. 네. 농사 조금 지으시고. 무안에서 얻은 귀한 인연. 애들도 가르치고. 엄마가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모시고는 못 살고, 목포에서 무안을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간호 하는 거에 힘든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더. 때론 비슷한 처지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기도 한다. 섞어서 또띠아에 따서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게 좀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게 참 그냥 일상이고 너무 흔한 일일 수도 있는데 나는 진짜 언니 나오면서 흔하지 않은 일이야. 나는 거의 전쟁을 막 치르면서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완전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이런 걸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을 그치. 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는 것이다고 하잖아. 어머 언니가 잠깐 왔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정미 씨. 대화도 되고 집을 나온 것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아요. 자주 이런 시간 마련해야 돼. 나를 언니 자주 불러. 불러까? 구출해 줘. 근데 늘 바쁘니까. 그러니까. 늘 바쁘니까. 써니야 여기 귤라야 이러면서 나와 줄래? 괜찮네. 먼저 먹어. 맛있다. 가진 재능들을 좀 펼치면 사는 즐거움이 좀 더 할 텐데. 매여서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본인 좋아하는 거 좀씩 바깥에 나와서 바깥 활동씩 조금씩 하면 훨씬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좀 있죠. 동병상련 두 여자, 수다가 끊이질 않는다. 며칠 후 장독대로 향하는 정미 씨. 되게 봉숭아 냄새를 오래간만에 맡아봤어요. 진짜 향이 좋다. 봉숭아 냄새 되게 그리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네요. 첫눈이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봉숭아물 드리기. 그걸 할 참이다. 늘 집으로 가. 오늘은 경상 남도로 가라는데. 엄마 이거 무슨 꽃이야? 몰라. 아따면 알아맞혀봐. 저 내가 탈곡 때 옆에 심었던 꽃 있었잖아. 봉숭아 꽃? 봉숭아 꽃 어떻게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9월에 엄마 이거 봉숭아 물을 들이면 눈 올 때까지 안 지워지면 좋대.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봉숭아 물. 이젠 정미 씨가 해드린다. 너무 고추향스러워. 그래? 짜나 그래. 너무 맛있어. 잠깐만 물고 묵고 다음에 여보 살짝 할게 엄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금 이 순간도 추억이 될 것이다. 엄마 이렇게 갖고 해드릴게요. 응? 빨갛게 물든 봉숭아물처럼. 나는 엄마 서영이 아빠한테 들여달라 할게. 모녀의 시간도 물들어간다. 아빠의 엄마냐. 엄마가 오늘을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봉숭아물 곱게 드리고 산책에 나선 가족. 고추가 또 이거 가네 엄마. 고추가 빨리 익었네요. 내가 좀 따줄까? 따지 마라. 허리 못 펴고 따겠는데? 엄마, 배가 어쩐다고? 고개를 숙였어. 고개 숙이면 이거 갖는 거야?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를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겸손해야 돼? 10월 정도 하겠네. 엄마와 함께한 세 번째 가을. 9월. 그동안 울고 웃으며 정미 씨 부부도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좀 이제 그 장모님하고 많이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전에 참 약간 거리 있고 좀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장모님이 이제는 귀여운 이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장모님을 가까이 이제 모시게 되고 알게 될 줄이야.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잘했구나 싶어요. 엄마가 이제 어쨌든 못 움직이시긴 하지만 우리들 곁에 좀 더 오래 계셔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눈물이 날라버렸지. 참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존귀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고 그냥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는 거.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것처럼 삶도 아름답지만 죽음도 아름답고 또 건강할 때도 아름답지만 병들 때도 아름답다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 언젠가 이별은 찾아오겠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디 천천히 흐르길. 그리고 언제나 이 말을 기억해 주기를.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아.